네, 가정 간편식 관련주인데요. 사실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좀 아까 보니까 속보에 19명이 또 이렇게 추가로 확진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코로나가 쉽게 또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네. 또 백신 접종은 또 빨라지고 있고 참 혼재 속에 살고 있는데 좀 관련 주들 좀 주목하는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간편식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료 업종을 또 우리가 또 하반기에 집중을 한다면 편안하게 연말을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주목을 하는 음식료가 뭐가 있냐면 뭐 농심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현대 그린푸드, 우양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또 이거 많고 많습니다. 뭐 만스터치 뭐 너무 많아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완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되고 간편식 시장 확대되죠. 그리고 이제 집밥 트렌드에서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업체별로 다양하게 이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간편하게 해결하게 하는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K-콘텐츠도 또한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또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종목별로 좀 볼까요, 우리? 조금 조정 나온 섹터가 CJ제일제당이 좀 조정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바닥권 한번 조정하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죠. 농심. 여기도 지금 최근에 좀 올랐어요. 조금 쉬어갈 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 현대 그린푸드는 여기 중에 가장 실적도 알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쌍바닥 라인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 풀무원도 있어요. 한번 오른 다음에 쉬고 있는 구간이죠. 풀무안도. 오뚜기도 있습니다. 오뚜기. 오뚜기는 아직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곡물 가격 뭐 대두값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음식료 가격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이런 관련주들 음식료 업종 또 이런 것 전체적으로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우리 포트에 또 놓아야 될 종목 지금도 많은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저 오늘은 새로 넣을 종목 한 종목에다가 기존에 있는 종목 안에서 오늘 좀 괜찮은 거 한번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푸드웰이에요. 푸드웰. 자, 푸드웰. 네. 일단은 우리가 이 음식료 업종에서도 제가 여기서 선정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한번 오르면은 또 한번 그래도 맥점자리에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니까. 푸드웰이 딸기 시럽 농산물 OEM 가공 업체예요. 딸기 시럽류는 국내에서 30%, 국내에서 이제 시럽 사 먹으면 딸기 시럽은 30% 여기서 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일본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K-푸드 열풍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 수출 감소에서 지난해 좀 실적이 감소했지만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털어내고 있고 비대면 소비 증가하는 거는 간편식 매출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스와 같은 음료 사업, 날씨가 더워지고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되고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편입이 돼 있고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늘어나고 있어서 간편하게 음식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또 카페를 경영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딸기 관련 음료를 만들려면 네. 이 회사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아, 네. 네, 그런 또 연관성이 있네요. 아, 또 여름이 되면 더욱더 네,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만한 것이 네. 이것이 이제 우리 2분기 실적이 또 이제 나올 텐데 네. 이때에도 좀 기대할 만한 것과 함께 네. 또 중하반기까지 쭉 갈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음식료 업종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처음부터 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요.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밀가루 가격부터 올라가면 빵값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음식료 업종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제 K 간편식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랑 상관없이 이게 시대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푸드웰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1분기 때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에도 코로나 시국에 영업이익 순이익해서 결산은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 1,400억 나왔어요. 근데 1분기 때 작년을 뛰어넘는데 2분기 때 음식료 업종 전체가 좋아진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죠. 또 이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우리가 언제 주목하냐면은 좀 시간 오래 걸렸죠. 12월 달에 한번 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가격 이하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한번 찍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저께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늘 강하게 양봉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차트 기준으로 5주선을 찍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주차트예요. 그다음 월봉상으로도 자칫했으면 윗골이 음봉 나올 뻔했는데 이거를 살려주는 걸로 봤을 때 한번 움직이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안에 이 푸드웨어를 보는 이유는 그래도 움직일 때 또 어떠한 난관이 있을 때도 의미 있는 라인을 지켜주니까 움직일 때 한번 시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8,280원부터 8,340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뭐 짧게 제시해드리면 한 8,100원? 8,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8,350원 선 5%대 지금 급등했습니다. 지금 네. 매수 밴드 안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손절가는 8,100원,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봐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테마 이슈는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